자, 이어서 가보자. 그래서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I will never forget. 처음으로 이 음악을 들었던 것은 listening to this song, this music. 처음으로니까 for the first time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지? For the first time.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동명사와 현재 분사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고 있어. 자, 봐. 동명사가 형태가 ing야. 마찬가지로 현재 분사도 ing야. 형태가 똑같아. 그냥 생김새가 같단 말이지. 근데 완전히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는 거야. 동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야. 동사에서 명사로 전환이 됐다. 또는 동사의 습성을 지니고 있는 명사다. 그래서 동명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즉 품사는 명사인 거야. 자, 이에 반해서 ing가 있지만 현재 분사. 분사는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무조건 뭐냐면 형용사야. 됐지? 그 다음에 시제 지향성이 달라. 아까 선생님이 동명사에서는 시제 지향성이 뭐라 그랬어? 과거 지향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돼? 뭐뭐? 했던 것. 이렇게 해석이 됐지. 근데 이제 현재 분사는 말 그대로 현재 분사가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뭐냐면 진행이란 말이야. 그래서 진행이야, 진행. 그래서 어떻게 일반적으로 해석하냐면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두 개 지금 완전 다르잖아. 품사, 시제지향성, 해석 다 다르기 때문에 단지 외모, 생김새만 비슷한 걸 뿐이라는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 물론 쌤이 라이팅 할 때도 얘기하지만 구문 독해 할 때 자주 설명해주고 있단 말이지. 이런 부분들 간과하지 말고 여러분들 정확하게 파악을 해둬야 돼요. 제가 134번. 자, 134번도 이제 한 가지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똑같은 regret라는 이 동사 뒤에 뭐가 오느냐, 즉 동명사의 ing가 붙은, 아니 동명사의 ing란다, 동명사가 뒤따라 오는지 아니면 to부 정사가 뒤따라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to부 정사냐 동명사가 뭐가 뒤따라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regret라는 단어는 remember나 forget과 달리 그 단어 자체 의미가 바뀌어 버리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뒤에 동명사가 따라 나오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후회하다라는 뜻이야. 됐지? 근데 이제 to부 정사가 따라 나오면 후회하다가 아니라 유감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똑같은 단어인데 완전 다른 뜻이 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뒤에 어떤 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의미 자체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어를 암기하든 구문을 암기하든 절대 regret 그 자체만으로 암기하지 말고 뒤에 뭐가 따라 나오는지까지 통째 청크 줘서 같이 봐줘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regret가 유감이라는 의미일 때는 뒤에 구조가 이래. 거의 이래. regret. 그 다음에 to. 그 다음에 당연히 to 부정사니까 동사가 나오고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데 요 to부 정사의 이 동사는 거의 99%가 말하다에 상응하는 동사인 거야. 말하다, 전하다, 알려주다, 전달하다, 뭔가 이제 상대방에게 알려준다는, 전달한다는, 말해준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했지? 그러면 이제 to부 정사만 나오면 해석이 되잖아, 이게. 데디아를 말하게 돼서 유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데디아를 말하게 돼서 유감이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구문 독해를 하는 거야. 또 구문 독해 하는 게 그대로 라이팅 영작에도 적용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단순히 단어만으로 접근하지 말고. 자, 만들어 보자. 후회하다. I regret. 후회하다니까 뒤에 동명사가 나온다 그랬지? 동명사 뭐가 나오는지 보자. 목적어. 뭘 후회하는 거야? 영화 보러 간 것을. 간 것을. So going the movie 이렇게 하면 되겠지. Go to the movie가 영화 보러 가다라는 뜻이지. Going to the movie 어제니까
last night 또는 yesterday 둘 다 괜찮지. yesterday. 그 다음에 뭐 하는 것 대신에 instead of. instead of 그냥 시험이니까 exam 써도 되지만 준비하다라는 단어가 있지. 그래서 prepare. prepare for. 네. 자, 봐. 여기 prepare를 쓰면 안 되는 게 뭐냐면 instead of가 전치사지. 전치사 뒤에 뭐가 나와요? 무조건 명사. 즉 목적어가 나오니까 얘를 명사화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prepare가 아니라 preparing 이렇게 되겠지. 그치? preparing for the exam 이렇게 잡아줘야겠지. 됐지? 다시 한번 보면 I regret going to the movie last night and yesterday instead of preparing for the exam 잡아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135번. 자, 135번도 우리가 영작 들어가기 전에 try 투부정사냐, try ing냐, 즉 동명사가 따라 나오는지 투부정사가 따라 나오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 자, 동명사가 따라 나온다.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한번 뭐뭐 하는 것을 시도해보다. 자, 투부정사가 나오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라고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두 가지 즉 try 동명사 ing인지 to 부정사인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try ing는 시도야. 한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거야. 시도 한번 시도 했는데 안 되면 그만두는 거고. 됐지? 근데 to 부정사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즉 지속이야. 지속 계속 뭐뭐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I try to hold냐 holding이냐 뒤에 목적은 the breeze라고 해볼까? breeze가 뭐야? 호흡이지. 호흡을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이제 해석은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봐. 만약에 이게 답이 돼버리면 지속적으로 호흡을 참으려고 노력했다 노력한다 숨을 안 쉰다라는 거지. 그럼 죽는 거지 뭐. 근데 밑에 거는 한번 시도를 해본 거야. 한번 그 호흡을 참으려고 한번 참으려고 시도해봤어. 뭐 목적 이유는 모르겠지 뭐. 있지? 이렇게 문맥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보자. 그 복사기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더 복사기가 여기 나와 있다시피 더 카피 머신. 그렇지? 더 카피 머신. 그다음에 작동하지 않았다. 작동하다. 작동하다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지만 여기 워크가 있네. 일하다. 복사기가 일한다는 건 작동하다고. 작동하지 않았다기 때문에 부정. didn't. 않았다. 과거지. work. 그 복사기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so. 그래서 나는 시험 삼아 시작 버튼을 한번 눌러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누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고장나지 차라리. 그치? 한번 시험을 삼아 한번 해보는 거야. 시작 버튼 한번 눌러봤는데 뭐 한 두어 번 해볼 수도 있겠지. 안 되니까 그만뒀겠지. So I try인데 과거 시제니까 눌러보았다니까 tried. 그 다음에 눌러보다 pressing try ing지 try ing pressing 뭐 시작 버튼 the stop 버튼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됐지? 어렵지 않지? The copy machine didn't work. So I tried pressing the stop button.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try ing랑 try to 부정사를 단순히 해석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한번 일시적인 또는 일시적
시도야. 근데 이제 try to 부정사는 지속적. 그러니까 지속이니까 시도라는 표현보다는 노력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지. 지속적 노력이 된다는 거지. 이게 되지? 자, 136번. 뭐 전혀 단서들이 없어. 단서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쉽다는 거지. 가보자. 우리는 웃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We 없었다. 멈출 수 없었다. 뭐뭐 할 수. Can. 과거니까 couldn't. We couldn't. 그치? We couldn't 멈추다. Stop laughing. 이렇게 하면 되겠지. We couldn't stop laughing. 그 코미디 쇼가 매우 재밌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때문에 because라는 접수가 있어야 되겠지. Because the comedy show. The comedy show. 재미있었다. Was very, very, 뭐라고 하면 될까? Interesting, exciting, 그치? Funny. Fun, it's very fun.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그치? We couldn't stop laughing because the comedy show was very fun. 그치? 자, 그 다음에 137번으로 가자. 내일까지 미루지 마라.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이 친구가 목적어인 것 같고, 미루지 마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명령문. 그치? 명령문 같은 경우는 문장을 어떻게 만드니? 명령문. 동사원형을. 동사원형을 어디 갖다 놓는 거야? 문장의 앞에, 즉, 문두에 동사원형을 두면 그게 이제 명령문이 되지. 자, 미루다. 미루다. 여기 나와 있지? put off, postpone이 미루다인데 조건이 put off니까 그대로 써줘야 되겠지. put off. 자, 목적어가 이 친구인데 그 사이에 수식어구가 있네. 내일까지. 내일까지. until tomorrow. 이렇게 하면 되겠지. tomorrow. 오케이? 이제 목적어를 써야지.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일.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일.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일. 당신이, 이게 지금 분명히 목적어인데, 목적어 안에가 주어. 오늘 하다, 동사. 할 순가 보니까 뭐 캔이 있는 것 같아. 목적어가 문장이야, 문장. 그러니까 명사절을 사용하라는 거지, 명사절. 왜? 목적어 자리에 문장이 들어가고,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명사기 때문에 명사절이 돼야 되겠지? 다행히 관계대명사 what을 사용하래. 그럼 만들어보자. put off. 아, 미루지 마라네. 미루지 마라. 어, put off 하면 미루다라는 뜻이 돼버리지. don't put off until tomorrow. 됐지? 얘는 수식어구가 되는 거고,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일. What you can do. 오늘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래가지고, 더 뭐, 일이 뭐가 있어. job. 이렇게 써버리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지금 일에 해당되는 의미가 what에 이미 내포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what이라는 거,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뭐뭐 하는 것이지. 즉,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것, 이런 의미인 거야. 게다가 문법적으로도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대명사가 뭐지? 대명사라는 건 뒤따라 나오는 문장의 명사를 대신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뒤에는 어때? 불완전한 절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왜? 이 문장의 명사 하나를 이 친구, 즉 관계대명사가 대신 받아버리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You can do the job 해버리면 주어, 동사, 목적어 세 개가 다 완벽하게 구성이 된 문장이 돼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문장을 완성시키면 안 되고 여기서 문맥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목적어가 빠진 즉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이 부분 You can do 가 뭐가 되는 거야? put off의 목적어가 되는 거지. 아,
오늘이 있네요. 오늘 여기 투데이가 있네요. 투데이 됐죠. 자, 138번으로 넘어갈게. 138번. 자, 먼저 설명이 들어가야 될 게, 비교급 and 비교급. 그렇게 뭐 어려운 구문도 아니고, 뭐 굳이 해석하면 점점 더 뭐뭐한 이 정도 해석해주면 될 거야. 됐지? 참고로, 비교급이 시험, 즉 서술형으로 자주 나오는 구문이 여기 선생님이 적어둔 구문이야.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문법적으로, 비교급 앞에는 정관사 더를 사용할 수가 없어. 이 말은 즉 얘는 예외적인 거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암기를 해야 되고, 의미 자체도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석이 잘안 돼.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예를 들어볼게. 밑에 선생님이 적어놨지? The higher, the farther. 높이 올라, 멀리 봐라. 이런 뜻인데, 왜 이게 그 뜻이 될수 있냐면, 지금 여기 주어 동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생략이 된 거야. 이런 거겠지, 뭐. 이 속담이야. 영어 속담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 The higher, 주어 동사니까 you are. 여러분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The farther, You can see 이렇게 됐겠지.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멀리 볼수 있다. 근데 이제 뭐 어차피 이거는 생략을 해도 큰 의미가 없어. 왜? 이거 자체만으로도 이미 의미 전달이 되잖아.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멀리 볼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속담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생략이 되는 케이스인 거야.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아, 이런 구문들이 왜 중요한지 그걸 역설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 보자. 재리는 발견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막 떠오르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필기할 때는, 특히 이렇게 선생님이 방금 지워버렸잖아? 필기할 때는 잠깐 멈춰서, 화면 멈춰가지고 필기를 해. 그러면서 수업 듣고. 그게 인강의 장점이잖아. 인강의 단점도 명확하지만, 또한 장점 또한 명확해. 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멈출 수 있고, 놀려고 멈추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 게다가,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치? 물론 이제 단점이라 그러면 바로 그 당시에 질문을 못 하고, 조금 지루한 면은 있지만, 우린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살리자고. 오케이? 자, 보자. 제리는 발견했다. 선생님, 영어 이름이 제리야. 제리? Discovered. 발견했다니까. discovered. 발견하다, 이 discovered가 알아차리다, 알게 되다는 의미로도 쓰이는 거야. 근데 알아차리다, 알게 되다 하면 여러분들 new 쓸까봐 일부러 발견했다라고 적혀 있는 거지. 됐지? 목적어 접수 됐죠? 됐. 은성이가 점점 커가고 있다는 것을. 은성이 선생님 이제 둘째 애야. 은성. 한글로 쓰자. 은성. 점점 커가고 있다는 것을. was. growing up 자라다 grow up 커가고 있다니까 진행이 좀난것 같아. 단지 grew up 보다는 그치 커가고 있다. 이제 점점 더 more and more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그치? more and more 점점 더 비교급 and 비교급 점점 더 어머한. 오케이? 자, 그다음 139번도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장. 제시된 단어 고원어 다이어트. 고원어 다이어트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다이어트하다 이 뜻이죠. 다이어트하다. 그냥 다이어트만 써버리면 그게 다이어트란 뜻으로도 사용이 되지만 식단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둬야 돼. 자, 너는 생각하니? Do you think? Do you think? 내가, 이제, do you think라는 동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또 뒤에 나오는 걸 보니까, 문장이네. 내가가 주어고. 시작하다가 동사. 다이어트룰이 목적어잖아. 그러면, 목적어가 문장이라는 거야. 무슨 전?
목적어가 문장이니까 목적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돼? 어떤 품사 해야 돼? 명사. 그래서 명사절이 되는 거지. 명사절을 이끄는 대표적인 게 대시니까 that. 내가 I 뭐뭐 해야 한다. 조언을 상대방한테 조언을 구하는 거니까 should. 그 다음에 다이어트하다. Go on a diet. Go on a diet. Do you think that I should go on a diet? 이렇게 하면 되겠지. You think that I should go on a diet? 됐지.